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확실히 엄청 다르네요. 예, 달라졌죠. 네. 예. 주문이 일단 생기고. 네. 이거 손을 대도 되는 건가요? 그럼? 아, 그럼. 네. 아, 다 말랐나요? 네네. 아, 이건 필름이라 마르고 그런 네. 개념이 아니라 끝입니다. 아. 사실 더 깔끔하네요, 필름이라서. 네, 좀 더 뭔가 매트하고 네. 빤빤한 느낌이 있어요. 네. 조명도 됐네요? 일단은 몇 개 달아놨어요. 네, 이거 라인 조명. 네. 제가 쓰는 스위치가 이거고요. 네. 리모 스위치라고. 아, 좀 웨어드가 있긴 해야겠네요. 근데 이게 네. 라인 등이에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네. 첫 번째 두 개가 거실 건데 라인 등이 제일 크니까 라인 등 잡아놨고 네. 그 다음이 이제 나머지 거실 등. 그리고 요거는 주방 거실 다음에 주방이니까 주방. 아, 네. 주방 등이 켜지고 그 다음이 이제 저희 상부장에 간접 들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간접. 아, 아직은 연결 안 됐고. 네, 아직 연결 안 됐고 그 다음이 이제 복도 등. 네. 아. 그리고 마지막이 발코니 등. 네. 그러니까 거실, 주방, 나머지 이런 식이에요. 부엌불이 뭐였더라? 네 번째가 싱크대. 네. 싱크대 간접. 아, 세 번째가 이거 하나군요. 네, 식탁등. 네. 원래 식탁등은 큰 걸 달아 드리는데 네. 이 집에 뭔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펜던트 다는 게 이상할 것 같아서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다운라이트로 처리해 드렸어요. 네, 네. 이게 무슨 식탁등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 집 전체적인 톤을 보면 그냥 다운라이트 하나 정도가 예쁜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 훨씬 네. 이쁘기도 하고 그립감이 조금 편해요. 네네. 딱이는 네. 이것도 좀 고가 제품인데 네. 이 필름이랑 어울려서 네. 그냥 설치해버렸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집이 어둡진 않으시죠? 네, 전혀 어둡진 않은 네. 것 같아요. 뭐 반대말 좀 알 것 같긴 한데 현재 느낌으로는 밝아 보여요. 여기 괜찮다고 하시면 밤에 밝다고 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것보다 훨씬 밝아져요 밤에. 교도 체크하러 어제 왔었는데 등이 COB 등이에요. COB 그게 네. 뭐예요? 혹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네. 조명이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렇네요. 네. 확산형은 빛이 이 다운라이트에서 그냥 바로 퍼지는 거고 네. 여기가 약간 아크릴 같은 걸로 막혀 있어요. 네. 바로 퍼지는 거고 이 COB는 약간 스포트라이트쇼 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공간감을 더 주는 거라 이 위에가 조금 어두워요. 네. 근데 이 위에가 어두운 거를 조금 못 견디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항상 고객님들한테 저도 괜찮으시냐고 여쭤보거든요. 근데 이 COB를 좀 떠야 공간이 뭔가 무드가 살아요. 네. 다 COB예요 저는. 대신 화장실만 네 화장실은 그렇게 쓸 필요 없죠. 확산형. 네네. 골메이브로 골메이브랑 다운라이트인데 네. 이거는 화장실은 COB 말고 확산형 골메이브로 써드리고 요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 줘도 괜찮다고 하시면 네. 다행입니다. 네. 여기 벽 이런 건 좀 까진 건가요? 이건 보수해 드릴게요. 제가 네. 31이라 하는 게 이런 네. 것들 체크해서 보수받으려고. 네네. 여기 책장 놓고 이런 데도 뭐 하나 넣을 수 기대어 놓을 수 있겠네요. 그쵸. 벽이 생겼으니까. 네. 저희 가벽을 만든 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 전에 가벽을 너무 투박했는데 그래서 딱 주방 끝나는데 가벽 세우고 공간 분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가벽 네. 자체가 가벽 때문에 라인 등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사실 저는 인테리어를 몰라서 그런지 네. 가벽 하면 이 조명이란 게 어떻게 떠오르신 거예요? 이건 그냥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공간이 여기서 잘렸으니까 네. 이 공간이 뭔가 연결될 수 있는 아이템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라인 조명 일자로 지르자 해서 이제 3D로 해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그리고 라인 등이 들어감으로써 여기 조명이 다 빠져도 되니까 아, 네. 이 두 개만 생기면 되니까 그렇죠. 오히려 비대칭으로 하면 여기는 공간이 잘려도 여기는 뭔가 공간이 일체감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의를 드렸죠. 네. 벽이 이렇게 되겠네요. 이건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매지 라인이라고 하는데 네. 도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요만큼씩 한 폭이에요. 네. 그럼 중간중간 이음새가 있잖아요. 네. 도배는 티가 잘 안 나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렇죠. 다 하나인 것 같아요 도배. 네. 사실 유심히 봐야 티나는데 네. 일반인들은 잘 모르세요. 근데 필름은
이렇게 이어서 이어서면 네. 티가 나요. 이 음새가. 네. 그래서 이 매지라인을 주는데 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마다 이 매지라인 두께는 달라요. 저희 화장실에도 타일에 매지가 들어가잖아요. 아. 저것도 매지라 그래요. 이거. 아, 네네. 이것도 매지라고 표현해요. 아, 그렇구나. 네. 같은 개념이군요. 화장실에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네, 여기서도 그래도 필름 마감이 안 예쁘니까 이렇게 매지라인을 주는 거예요. 필름 폭 생각해. 네. 최대 폭이 이제 1200 아래로만 누르면 돼서 네. 요새 또 겹쳐서 하는 게 또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게 꼴보기 싫어서 저도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간결한 느낌이 나서 네. 매지라인이 주는 네. 게 여기 위에는 등 들어가 있고 네 가격도 들어가 있고 네. 커튼 다시면 되고 네. 커튼은 사실 안 달 수도 있는데 안 달아도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는 추천드려요 다는 거. 아 그래요? 왜요? 커튼을 달아야 집이 좀 사는 거 같다고 생각해요. 그 뭐 브라인드 말고 그 하늘하늘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달아주시는 게 집이 조금 확실히 좀 더 살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 서재 느낌이라고 하시면 너무 레이스하고 하얀 색깔 좀 말고 조금 공간 무게 잡아줄 수 있는 커튼 사용하시는 게 좀 살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 간접등이 커튼을 때려야 돼요, 이거. 빛이 이렇게 내려와서? 네, 이렇게 벽을 때리는 것보다 커튼을 좀 때려주는 게 조금 더 살만해서 이쁘고요. 커튼을 하면 이제 뭐 여기에 하고 쭉 가서 저 반대편에서 딱 끼는 거죠? 위에다가 막으셔야 돼요. 위에다가? 네. 네, 여기에 커튼 박스를 아예 커튼을 여기다 달아라 이건데 여기 합판 보강을 해드려요 저희. 커튼은 무게가 있으니까 네. 일반 섞어 보드면 네. 커튼이 빠져요. 네. 그래서 합판 보강 해드렸으니까 피스로 그냥 쭉쭉쭉 박으시면 돼요. 네. 네. 큰 문제도 여기 뭐 코킹 같은 거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외부 코킹 싸드렸어요. 내부 코킹은 의미가 없고 저기 구석탱이 보시면 코킹이 쏘인 거 보이세요? 저 하얀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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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데군데 터진 데가 몇 개 있어서 아~ 고인들이 다 싸드렸어요. 여기도 네. 좀 싸드렸고 네. 그렇네요. 저 저기만 딱 세고 하얀 네, 느낌. 네.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코킹 퍼진 데가 싸드렸어요. 네. 내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부 코킹이 중요한 거라서 장판 엄청 오랜만에 보는데 네. 와, 장판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장판이 요즘 마루로 하죠? 네 대부분 마루로 하죠. 장판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근데 이거 장판인데도 딱딱한 느낌? 보통 장판이면 이렇게 딱 물러가다고 해야 되나? 저는 사실 지금도 약간 물러가다 생각해요. 아 그래요? 맨날 마루만 밟다 보니까 아 이게 점점 좀 두꺼워지면 더 푹신푹신하긴 하죠. 근데 웬만한 데 장판하면 대부분 1.8T 하시는데 네. 그것도 2.2T라서 네. 그나마 조금 두께감이 있죠. 3.4.5T 뭐 이런 거는 더 푹신푹신하겠지만 바닥 면도 그냥 싹 갈아드렸어요. 네. 생각보다 울퉁불퉁해서 아. 장판은 거의 민감해서 네. 그냥 면보도 그냥 샌딩 다 해드렸고 그렇죠. 여기도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울퉁불퉁했는데 거의 깨져 있었죠. 아예. 그렇죠. 아예 네. 움푹 들어갔었는데 다 드러내고 네. 새로 깔고 다시 면 작업해서 네. 깔아드려서 이질감은 그렇게 많이 안 느실 거예요. 네네. 그 여기 나무가 좀 밝잖아요 장판이. 네. 그래서 대부분 거의 베이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문 필름도 네네. 그때 고를 때는 네. 아, 되게 어둡다 생각하면서 골랐는데 네. 지금 보니까 엄청 밝네요. 그 제 사무실은 네. 이 우드 필름이 대부분이고 얘가 일부분이고 네. 얘는 얘가 대부분이고 얘가 일부분이라서 네. 얘가 더 밝은 느낌이기 때문에 스케일이라고 그러죠. 컬러 스케일이. 네. 컬러 스케일이 워낙 내가 작다 보니까 좀 더 밝아 보이긴 하죠. 안방으로 좀 커서 네. 얘는 조금 더 뭔가 아, 그러네요. 있어요. 확실히 그 크기에 따라 크기에 느낌이 따라. 좀 다르네요. 네. 얘는 크니까 또 우드 느낌 확 나네. 그래도 이렇게 닫아 놓으면 느낌이 괜찮아요. 조명도 일부러 그냥 가운데에 때려 드린 거고. 네. 뭐 그 나머지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공사하면서 하자 같은 것도 없었고 사실 저희도 공사하면서 이거 뭐야 하고 그냥 덮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이걸 고객이랑 소통을 하고 진행을 하면 문제가 커질 것 같고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이 집은 그런 것도 없고 다행이네요. 상태도 좋아요. 네. 누수인 적도 없었고 누수가 한 번 있었긴 했는데 그 이전에 세입자분한테 이 밑에 집에 누수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터져서 네. 밑에 집에 천장이 난리가 네. 났었죠. 네, 여기 위에서 내려온 흔적은 거의 없고 네, 그런 적은 네, 없었고 그때도 없고. 저 세탁기 문제였다고 들었어요. 세탁기 쪽에 아래가 어떻게 돼서 밑에가 난리가 났다. 지금 또 터지면 진짜 큰일인데 나중에 누수가 되면 보험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상 책임보험 들어놓으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었어요. 그 있는지 보험은 몰랐어요. 있으시, 보험은 있으시죠? 실비나 그냥 뭐, 실비가 있죠. 제 실비만 보험 있으시죠? 하는 거. 네. 혹시 여유 되시면 네. 일상생활 책임 보험이라 해서 그냥 만약에 집에 누수가 생겼어요. 밑에 집 내가 살다가 그럼 얘를 어떻게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보험 처리가 돼요. 아~ 내가 생활하면서 누군 뭐의 재물을 손괴하든 누군한테 피해를 끼쳤을 때 그거에 대한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고의가 아닌데 네. 어쨌든 처리를 해줘야 네. 되는 네. 큰 금액의 그렇죠. 것들을 특히나 인테리어 하셨을 때 네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저한테 청구를 하시겠지만 뭐 3년, 4년, 5년이 지났을 때 생기면 그때는, 아니, 네. 그때는 이제 보험 하시는 게 돈 세이브가 많이 돼서 많이들 없으시더라고요. 전 그걸로 많이 먹었거든요. 혹시 너무 흙이 잘 나와서 네 좀 엄청 하얗고 예쁩니다. 예. 그 새하얀 게 아니라서 네. 조금 은은하게 하얗게 한 거라서 네.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누런색이거든요. 필름이 지금 완전 하얗게 보이는데요. 네. 이게 하얀 색깔처럼 보이게끔 해놓으면 하얀색이고 완전 새하얀색이랑 해놓으면 얘가 조금 누런색이에요. 아, 이게 하얀색 옆에 있으니까 네. 차이가 나네요. 얘가 완전 좀 누런색이에요. 이게 새하얗고 이건 누런. 네. 이제 필름을 만약 하얀 색깔로 했으면 네. 정신 없었을 거예요. 그럼 너무 약간 병원 같았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눈 아프고. 제 생각에 한주공에 라인등 들어간 데는 없을 거예요. 일단 이 2인치도 쓰는 데가 없었는데 네. 라인등은 진짜 아예 없을 거예요. 뭐 화장실 600에 600 타일로 한 데도 없을 거예요. 충분히 집 좋다고 자랑하셔도 돼요. 네. 마이너스가 됐어요. 아. 어제 사무실 가서 종가를 때려봤는데 네. 마이너스. 한중공에 투자를 안 하세요. 아. 고객님처럼 뭔가 하겠다 이런 분들이 안 계시고 최대한 평당 100만 원도 안 되게 해주세요라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이쁜 집을 할 기회가 많이 왔어요. 저도 그렇게 공사라면 할 수는 있는데 월딩 이만한 거 돌리고 도배장판 도배 합지 돌리고 근데 이 느낌은 절대 안 났을 것 같아. 이거 필름도 안 됐을 거고 다 여기 도배가 6겹이었어요. 네. 아 원래? 기존에 도배돼 있던 게 네. 6겹이었어요. 아이고 도배지기 두께가 이만해가지고 접히지도 않죠. 네. 그런 공사를 해야 사실 저도 돈을 버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덕방을 하고 있었구나. 그게 그쵸. 싸니까. 네, 합지는 덕방이 되거든요. 네. 저건 실크라서 실크는 덕방이 안 돼요. 네. 나중에 나가실 때 실크는 다 철거하고 다시 하셔야 돼요. 제가 돈을 못 벌어도 집이 이쁘게 나오면 너무 뿌듯한 거라. 이쪽 뷰만 이렇게 해도 한중공에는 없는 집이라. 한번 여기 카메라 보실래요? 이게 광각이어서 진짜 이쁘게 보이거든요.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 아 이런 느낌이구나. 네, 되게 이쁘게 나오고 있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 네. 길었던 인테리어도 슬슬 끝이 보여가네요. 이제 한 번만 더 오면은 다 마무리되고 장문도 처리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분을 정말 좋은 분을 만나서 뭐 꼼꼼하게 되게 잘 봐주시고 그냥 내가 이거 해달라 하면 그거 해주고 끝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고 그 전에는 도중이었잖아요 공사 도중 그래가지고 뭐가 이쁜지 잘 몰랐는데 오늘 저 장판이랑 뭐 벽이랑 이런 거 다 보니까 진짜 이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좀 미비했던 조명이랑 이런 거 다 되고 가구를 좀 우드색으로 놓으려고 해요. 하얀 집에 우드 포인트로 그래서 가구까지 딱 들어갔을 때 진짜 더 이쁘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인테리어 모습은 또 다음에 찍도록 하겠습니다.